이름은 김북국공. 지금까지 많은 생선을 먹어보았지만 딱 한 개 먹어보지 못한 게 있다. 그건 바로 펭귄. 내가 덩치도 훨씬 크고 힘도 내가 엄청 세지만 한 번도 잡아먹지 못했다. 그 이유는 백곰은 북극에 살고 펭귄은 남극에 살기 때문에 한 번도 잡아먹어보지 못했다. 어떻게 하면 잡아먹어볼 수 있지? 미호야 미호얌, 우리 워터파크 왔다. 좋아, 나 먼저 간다. 응. 나도 간다. 아니 무슨 팽이냐고. 야, 엄청 재밌다. 엄청 재밌어 여기. 진짜 풀파티 최고야. 와 진짜. 어? 야 미호야 미호얌. 아? 저기에 이상한 곰 아저씨가 있는데? 응? 어? 어? 안녕 얘들아. 어? 저 꼬마들을 이용해야겠대. 어? 아 안녕하세요. 안녕. 너무 슬퍼 너무 슬퍼. 어? 아저씨 왜 여기서 울고 계세요? 왜 우세요? 펭귄이랑 친구하고 싶은데 친구를 못해서 서러워서 울고 있어. 네? 그러면은 펭귄들이랑 친구하면 되잖아요. 그치? 하지만 펭귄을 만날 수 없는 걸. 나는 북극에 살고 펭귄은 남극에 살기 때문에 우리들은 만날 수 없어. 슬퍼. 그렇구나. 북극에 사니까 북극곰이구나. 그리고 펭귄은 남극에 살았구나. 어이, 그랬구나. 난 처음 알았네. 아니 그래서 펭귄이랑 북극곰씨랑 못 만나는 거구나. 그래서 그렇게 슬프게 울고 계시는군요. 나도 멋진 펭귄이랑 친구하고 싶은데. 아이고 안타까워라. 아유. 혹시 나에게 멋진 펭귄 친구를 데리고 와줄 수 있니? 만약 펭귄을 데리고 온다면 아무도 모르는 정말 비밀스러운 입양하세요 펭귄 버그를 알려줄게. 네? 버그? 버그? 그래, 정말 멋진 새로운 펫 진화 버그를 알려줄게. 진화? 그래, 나에게 정말 멋진 펭귄 친구를 소개시켜주면 정말 멋진 버그를 알려준다니까. 미호야, 어쩌지? 여맨아, 그럼 북극곰 아저씨한테 황금 펭귄을 소개시켜주자. 아니, 그냥 펭귄도 아니고 황금 펭귄을? 그래, 기왕이면 멋진 황금 펭귄을 소개시켜주면 좋아하실 거야. 황금 펭귄? 진짜 멋진 친구구나. 날 소개시켜주렴. 그런데 북극곰 씨는 펭귄은 안 잡아먹나? 어? 난 그런 거 안 먹는단다. 아, 바보야. 당연히 안 잡아먹지. 뽀로로랑 포비도 둘이 친구잖아. 아, 맞다. 아이, 그러면 이제 갈까? 그래요. 그럼 다녀올게요, 북극곰 아저씨. 그래, 잘 다녀오렴. 다녀올게요. 어이, 미호야, 미호야. 여기가 바로 남극이구나. 우와, 저기 천장 좀 봐. 천장? 우와. 야, 엄청 멋있네. 여기 아이스크림 가게도 있는데? 우와, 나 아이스크림 하나 사 먹을래. 그래, 여기다 꽂고 이것도 올리고 저것도 올리고 딸기 맛도 올리고 이것도 올리고. 와, 맛있겠다. 먹어야지. 바닐라. 아, 이럴 때가 아닌데. 아, 맞다. 일로 와, 여맨아. 아, 다 먹었다. 짜잔! 오, 이게 뭐야? 여기서 로벅스를 현질해서 황금 붕어빵을 던진 다음에 황금 펭귄이 그 황금 붕어빵을 먹으면 황금 펭귄이 우리께 되는 거야. 아, 그렇구나. 황금 펭귄 획득 확률 10분의 1? 와, 이거 어렵겠는데? 내가 그러면은 바로 사볼게. 자, 자, 이 황금 붕어빵을 던지면은 황금 펭귄이 나한테 온다는 거지? 그치. 자, 황금 펭귄아, 이거 황금 붕어빵 줄 테니까 제발 우리 북극곰 아저씨한테 가자. 북극곰 제발. 아저씨가 너랑 친구하고 싶대. 그게 황금 골드피쉬인가요? 그래, 먹어라 제발. 황금 펭귄들이 몰리고 있어.
검은색 저리 가! 검은색 절로 가 빨리 절로 가! 아! 그냥 펭귄이 먹어버렸네. 이러면은 그냥 펭귄이 우리께 되는 거구나. 그렇구나. 아, 귀엽다 그래도. 그치. 자 그러면은 안 되겠다. 아 응? 붕어빵 아저씨 제발 제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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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제발요. 이번에도 던져볼게 미호얌. 아 기왕이면 근처에서 던지자.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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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방금 펭귄아 너밖에 없다 여기 너밖에 없구나. 여기서 너 몰래 줄게. 어 던졌어. 어 제발. 제발. 펭귄아 황금 펭귄아 제발 먹어줘. 제발. 아 이왕이면은 북극곰 아저씨한테 황금 펭귄을 소개시켜주고 싶었는데. 아 그러니까 조금만 더 해보자 조금만. 그래 조금만 더 해보자. 아 이번에는 어쩔 수 없다. 내가 응원해줄게. 그래 응원해줘. 네가 뭐 춤이라도 춰줄 건가 봐. 오? 내가 우리 동네 전통 댄스 보여줄게. 어 응원해줘. 어허 황금 펭귄 나와주세요. 아니 야 펭귄들이 놀라서 도망가겠어. 아니야 이 정도면 나올 거야. 자 던진다 미호얌. 응 제발 나와주세요 황금 펭귄씨. 제발요. 제발 먹으세요. 먹어. 검은색 다 가라고. 먹어. 아! 안 되겠다. 이거 해보자는 건가? 오늘 전재산 쓴다, 전재산. 아, 지금 할인 중이라서 다행이야. 그니까. 자, 그냥 막 건져야겠다. 이거 붕어빵한테 뽀뽀도 한번 하고, 쪽! 쪽! 어, 미워도 뽀뽀 쪽 해. 그러면은 행운에 우리한테 황금 펭귄 줄 거야. 야! 야 그거 너무 진하잖아. 아 진짜 이거 너무하네. 너무한 거 아니냐고. 알았어 어 황금 펭귄 없는데 여기? 어 왔다 황금 펭귄 왔다 왔어? 제발. 야 미호야 너의 행운의 뽀뽀가 통했나 봐. 너의 진한 뽀뽀가 통했어. 우리 펭귄이 아 우리 황금 펭귄이 드디어 얻었다. 와 진짜 아, 너무 좋다. 북극곰 아저씨가 엄청 좋아하시겠다. 그러니까 황금 펭귄아 이제 너한테 소개시켜줄 친구가 있어. 따라와. 가자. 아이 북극곰 아저씨 저희가 해냈어요. 황금 펭귄 친구를 소개시켜드릴게요. 어머나 이게 무슨 일이니? 주작 아니니? 아니에요 제가 직접 손으로 뽑았어요. 네 번만에요? 응. 고맙단다. 네. 그러면 아이, 너희들 덕분에 맛있는 점심 아니 맛있는 친구가 생겼으니 이제 약속한 버거를 알려줄게. 아 네. 아유 그러면은 진짜 이제 버거 알려주시는 거죠? 빨리 가요. 그렇지. 그러면. 응 알려줄게. 네. 와. 꾸꾸마 아저씨 정말 버거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 응. 잘 보렴. 눈이 참 크지. 눈에 적게 앉는 버그를 알려줄게. 자 여기 황금 펭귄 눈을 보렴. 엄청나게 크지? 자 편집에서 펫에 들어간 다음에 사각 팩 침대를 여기다가 설치를 이렇게 해주고 그런 다음에 펭귄을 여기다가 눕히고 그다음에 침대를 없애고 장벽을 없애면 짜잔! 어? 우와! 완전 귀여워! 눈이 작게 하는 버그 완성! 우와! 정말 작아졌잖아! 오! 와, 진짜! 눈이 엄청 작아요! 북극곰 아저씨! 우와! 그럼. 근데 북극곰 아저씨! 근데 진짜 북극곰은 펭귄 안 잡아먹어요? 아니 내 맛있는 점심이란다. 애들아 잘 먹을게. 군침이 싹 떠는구만. 어? 아 북극 아저씨 정말 그 펭귄 잡아먹으시게요? 아저씨! 아저씨! 싹 떠네! 와! 어휴
미호야! 응? 어휴, 진짜 잡아먹을 건가 봐. 우리 황금 펭귄을. 정말 동심 파괴야. 그니까. 어휴, 우리 황금 펭귄 어떻게 하면 좋아?